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여러분과 작품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입니다. 책 만드는 집에서 편했고요, 권남희님이 번역해주시고 윤길령님이 삽화를 그려주셨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로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도쿄대학 영문과 졸업 후 건강상의 이유로 시코쿠에 있는 미스야마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도련님이라는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좀 무모하지만 순수하고 정의감 넘치는 주인공이 시골 중학교에 부임하면서 겪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에피소드처럼 연결했습니다. 주인공은 속이 시커멓고 모리아까인 빨간 셔츠라는 별명의 교감 선생, 그리고 그의 추종자 미술 선생 딸랑이, 자신을 지키는 데만 신경 쓰는 교장 너구리에 맞서 정의파인 수학선생 센바람과 함께 부조리, 비열함, 편법을 바로잡으려 하고 비판을 가합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의절까지 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지만 자존감 있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녀 기호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에 대한 기호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거리의 흐름대로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도련님, 지은이, 나스메 소세키. 1. 개구쟁이 시절. 장난꾸러기. 천성이 워낙 막무가내인 탓에 어릴 때부터 손해만 보고 살았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2층에서 뛰어내려 일주일 동안 혼이 난 적이 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별로 심오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다. 신축교사 2층에서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같은 학년 녀석이 농담으로 아무리 네가 잘난 척해도 여기서 뛰어내리진 못할걸? 겁쟁이 녀석! 하면서 놀렸기 때문이다. 학교 사환에게 엎여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겨우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삐는 녀석이 어디 있어? 하고 호통을 쳤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허리를 삐지 않고 잘 날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친척에게 서양제 칼을 선물 받았다. 멋진 칼날을 햇볕 아래 휘두르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말했다. 번쩍거리긴 하지만 잘 들 것 같진 않네. 자를 게 있으면 가져와 봐. 뭐든 자르는 걸 보여주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 손가락을 잘라봐. 하고 주문하는 것이었다. 뭐야? 손가락쯤이야. 보시다시피. 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등을 비스듬히 그었다. 다행히 칼이 작고 엄지손가락 뼈가 걸렸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아직 손에 붙어있다. 그러나 흉터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 말고도 장난이라면 엄청나게 쳤다.
아버지는 나를 전혀 귀여워해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형만 편애했다. 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이 녀석은 어차피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못할 거야 하면서 혀를 찼다. 말썽도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어머니도 거들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2, 3일 전에 부엌에서 공중제비를 돌다가 부뚜막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혀 눈물나게 아팠던 적이 있다. 어머니는 몹시 화를 내며 너 같은 녀석은 꼴도 보기 싫다 라고 야단치는 바람에 친척집에 가 있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게 많이 아픈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얌전히 굴 걸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형은 나를 붙들고 소리쳤다. 불효자 녀석, 너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 말에 분해서 형의 따귀를 갈겼다가 또 죽도록 혼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버지와 형과 나 셋이서 살게 되었다. 형은 사업가가 될 거라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원래 여자 같은 성격에다 교활했기 때문에 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열흘에 한 번꼴로 싸움을 했다. 어느 날 장기를 두는데 비겁하게 마치고 말을 해서 내가 난처해 하자 고소해하며 빈정거렸다.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말을 형의 미간을 향해 냅다 던져주었다. 그러자 미간이 깨져서 피가 좀 났다. 형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아버지는 내게 의절을 선언했다. 하녀 기요. 기요는 할머니다. 이 할머니가 어찌 된 까닭인지 나를 몹시 귀여워해 주었다. 기호는 이따금 부엌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 도련님은 대쪽처럼 곧고 좋은 성격이세요 하고 종종 칭찬을 해주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기호는 점점 더 나를 챙겨주었다. 가끔씩 자기 푼돈으로 긴스바니 매화 모양의 샌벨을 사주었다. 추운 날 밤에는 몰래 메밀가루를 사다 두었다가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다 소바유를 갖다 놓기도 했다. 기호는 항상 아버지나 형이 없을 때만 무언가를 주었다. 왜 나만 주고 형은 안 주는 거야? 기호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기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은 아버님이 사주시니까 괜찮아요. 한 번은 기호에게 물어보았다. 난 나중에 뭐가 될까? 그런데 기호도 특별히 이거다 하고 생각한 게 없었던 모양인지 그냥 운전사가 딸린 차를 타고 멋진 대문이 있는 저택을 장만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호는 내가 집이라도 마련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함께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꼭 데려가 주셔야 돼요.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다. 홀로 서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째 되던 정월에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형이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한 후 부임지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규슈로 떠나기 이틀 전 형이 하숙집으로 와서 600엔을 내놓으며 이걸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든지 학비로 쓰든지 마음대로 해. 대신 그 다음은 없다 하고 잘라 말했다. 이틀 뒤 신밭의 정류장에서 헤어진 것을 끝으로 형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물리전문학교 앞을 지나는데 학생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여 지원서를 받아 바로 입학 수속을 해버렸다. 3년 동안 남들만큼 공부했지만 별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성적은 항상 끝에서 세는 게 빨랐다. 그러나 신기하게 3년이 지나자 졸업을 시켜주었다. 졸업. 졸업한 지 여드렛째 되는 날 교장이 찾는다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다. 시코쿠 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학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네. 월급은 40엔인데 갈 생각이 있는가? 하는 제안이었다. 지도를 보니 모래사장에 바늘구멍만 한 곳이다. 괜찮은 곳은 아닌 모양이다. 2. 도련님, 선생님 되다. 인사돌기. 점심을 먹은 후 기호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다. 어제 도착했어. 변변찮은 마을이야. 다담이 15장짜리 방에 누워 있어. 여관의 팁으로 5엔을 주었더니 여주인이 머리를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이더군. 어젯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 기호가 갈엿을 갈립째 먹는 꿈을 꾸었어. 내년 여름에는 돌아갈게. 오늘 학교에 가서 사람들에게 모두 별명을 붙여줬어. 교장은 너구리, 교감은 빨간 셔츠, 영어 선생은 끝물 호박, 수학은 센바람, 미술은 딸랑이야. 나중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쓸게. 안녕. 첫 수업. 드디어 출근을 했다. 첫날 수업은 대체로 조금씩 실수했다. 수업은 대강 마쳤지만 아직 퇴근은 할 수 없다. 3시가 되면 담임을 맡고 있는 반학생이 교실 청소를 다 하고 보고하러 오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시가 넘도록 학교에 붙들어 놓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하고 센바람에게 투덜거렸더니 센바람은 그러게 말이야. 아하하하. 한바탕 웃고는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충고 같은 말을 해주었다. 자네 학교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너무 불평하는 건 좋지 않아.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만 해.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거리에서 헤어지는 바람에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튀김 선생님. 어느 날 저녁에 오마츠라는 곳을 산책하는데 우체국 옆에 메밀국수라고 써놓고 아래에 도쿄식이라고 토를 달아놓은 간판이 있었다. 나는 메밀국수를 몹시 좋아한다. 메뉴판 제일 위에 튀김국수가 있었다. 여기 튀김요? 하고 큰 소리로 주문했다. 다음 날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들어가 보니 칠판 가득 큰 글씨로 튀김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쉬는 시간 10분이 지나 다음 교실로 가자 이번에는 칠판에 튀김국수 네 그릇 단 웃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멀리 도쿄에서 이런 녀석을 가르치러 왔단 말인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나흘째 밤에 스미다라는 곳에 가서 경단을 사 먹었다. 이번에는 학생들을 만나지 않았으니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학교에 갔다. 첫째 시간 수업에 들어가니 칠판에 경단 두 접시 7전이라고 쓰여 있다. 둘째 시간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 봤더니 환락가의 경단 맛있다, 맛있다 라고 쓰여 있다. 뭔가 학생 전체가 나 한 사람을 두고 탐정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울적했다. 3. 대책 없는 학생들. 숙직.
학교에서는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숙직을 한다. 다만 너구리와 빨간 셔츠는 예외다. 숙직이 드디어 내 차례로 돌아왔다. 메뚜기 사건. 해가 진 뒤 2시간 정도는 사환을 숙직실에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도 지겨워져서 잠도 안 오는데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모기장을 치고 빨간 담요를 걷고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벌러덩 드러누웠다. 잠을 잘 때 엉덩방아를 찧는 것은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다. 아, 기분 좋다. 다리를 쭉 뻗는데 뭔가가 양다리에 뛰어올랐다. 얼른 일어나 이불을 뒤로 접어던지자 이불 속에서 메뚜기가 5, 60마리나 튀어나왔다. 메뚜기 주제에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 맛 좀 봐라. 하고 얼른 베개를 집어들고 두세 번 때렸다. 놀란 메뚜기가 베개와 함께 뛰어올라서 내 어깨며 머리며 콧잔 등에 붙고 부딪히고 난리가 아니었다. 30분 만에 드디어 메뚜기를 모조리 처치했다. 나는 즉시 기숙사생 3명을 대표로 호출했다. 왜 메뚜기 같은 걸 내 이불 속에 넣었지? 메뚜기가 뭔데 얘? 하고 제일 앞에 선 녀석이 말했다. 그러자 제일 왼쪽에 있던 얼굴이 동그란 녀석이 그건 방학개비잖아 얘 하면서 건방지게 대든다. 방학개비는 원래 뜨신 데를 좋아해서 지 혼자 들어갔을 거라 얘. 나도 중학교에 다닐 때는 장난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친 사람이다. 그러나 누가 했지? 물었을 때 꽁무니를 빼는 비겁한 짓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거짓말을 해서 벌을 피할 거라면 애초에 장난을 왜 치느냐는 말이다. 장난만 치고 벌은 사양하는 비열한 근성은 어느 나라에서 유행하는 거냐? 나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중학교씩이나 다니면서 좋은 것,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한다니 가엾기 짝이 없구나. 하고 6명을 놓아주었다. 함성 사건. 기호가 보고 싶어졌다. 기호를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에서 숫자로 말하자면 3, 40명쯤 될까? 2층이 내려앉을 정도로 쿵, 쿵, 쿵 하고 박자를 맞추어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에 비례하여 엄청 큰 함성도 들렸다. 잠옷 차림으로 숙직실을 뛰쳐나와 계단을 서너 개씩 건너뛰며 2층까지 올라갔다. 조용히 해! 한밤중이야! 나도 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를 지르며 복도 끝쪽으로 뛰어갔다. 내가 3.6m쯤이나 뛰었을까? 복도 한가운데에서 딱딱하고 커다란 것에 정강이를 부딪혔다. 애가 달아서 한쪽 다리로 뛰어갔더니 이미 발소리도 사람 소리도 사라지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아무리 인간이 비겁하다고 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는 없다. 이거야말로 돼지 새끼다. 4. 교무실. 센 바람과의 싸움. 하숙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센 바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말해주지. 자네는 너무 거칠어서 하숙집에서 감당을 못하겠대. 하숙집 아줌마는 하녀가 아니라고. 그런데 발을 내밀며 씻으라고 했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언제 하숙집 아줌마한테 발을 씻게 했다는 겁니까? 씻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쪽에서는 자네 때문에 곤욕스러워하고 있어. 하숙을 칠 때는 쳤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라고 하는 걸 테지.
자네 방을 빼줘야겠어. 당연하죠. 있어달라고 빌어도 안 있어요. 그렇게 억지를 쓰는 집을 소개해 준 선생님이 나쁩니다. 교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모두 나와 센바람 쪽을 보려고 턱을 길게 뺐다. 모두가 놀라고 있는데 딸랑이만은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다. 이사. 나는 그날 밤 하숙집에서 나왔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가지야초까지 갔다. 내가 좋아하는 끝물 호박 선생도 이 마을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쓸만한 하숙집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러저러한데 어디 갈만한 곳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끝물 호박 선생은 거참 딱하게 되셨네요. 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 뒷동네에 하기노라는 노부부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그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날 밤부터 하기노 씨네 하숙생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익학인 하숙방을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딸랑이가 태어난 얼굴을 하고 내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성격 좋은 나지만 여기에는 어이가 없었다. 세상은 사기꾼 투성이고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물이 난다. 오, 가엾은 끝물 호박 선생. 센바람과의 화해. 끝물 호박 선생의 송별회가 있던 날 아침 학교에 갔더니 센바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이봐, 지난번에는 익학인이 와서 자네가 무례하여 데리고 있기 곤란하니 나가도록 말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네한테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나쁜 놈이더군. 가짜 붓글씨에 가짜 낙관을 찍어서 파는 인간이라는 거야. 자네에 대해 한 말도 엉터리인 게 분명해. 자네한테 족자니 골동품 따위를 팔아먹으려 하다가 자네가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지어내 나를 속인 거지. 그 인간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자네에게 큰 실수를 했어. 용서해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센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일전 오리를 내 지갑 속에 집어넣었다. 자네 그거 이제 가져가는 거야? 예, 선생님한테 얻어먹는 게 싫어서 꼭 갚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역시 얻어먹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송별회 가기 전에 하숙집에 잠깐 들러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월급 인상 얘기와 앞으로 막중한 일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고 빨간 셔츠가 했던 말을 전했더니 센 바람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쫓아낼 생각이군. 내가 월급 올려준다는 걸 거절했어요. 라고 했더니 몹시 좋아하며 과연 도쿄 토박이야. 훌륭해! 하고 칭찬해 주었다. 이번 사건은 빨간 셔츠가 끝물 호박 선생을 멀리 보내놓고 마돈나를 손에 넣으려는 계략이 틀림없어요. 물론 그렇지. 그 인간은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나쁜 일을 마구 꾸며내면서 누가 뭐라고 따지면 도망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마련해놓고 있는 아주 교활한 놈이라니까. 끝물 호박 선생의 송별회.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시간이 되어 센바람과 함께 송별회를 하는 식당으로 갔다. 간사가 일어서서 송별회를 시작하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너구리가 일어서고 빨간 셔츠가 일어섰다. 빨간 셔츠가 자리에 돌아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센 바람이 벌떡 일어서기에 나는 너무 기뻐서 짝짝짝 박수를 쳤다. 교장 선생님을 위시하여 특히 교감 선생님은 고가 선생의 전근을 몹시 유감스러워 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반대입니다. 고가 선생이 하루라도 일찍 이곳을 떠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베오카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 이고장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불편함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자 하니 사람들이 아주 순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구김살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주절대거나 어진 얼굴을 하고 군자를 능멸하는 겉멋 만든 사람 따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처럼 온화하고 순수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방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가 선생을 위해 이 전근을 축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베오카에 가거든 그곳에 있는 참한 아가씨 중에 훌륭한 남자와 어울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 하루빨리 원만한 가정을 만들어서 저 지조 없는 천방지축 아가씨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스키야키 마당은 10평 남짓한 평지인데 이렇다 할 나무도 한 그루 없다. 다만 귤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담 너머에서 이정표로 삼을 정도로 키가 크다. 저 파란 열매가 점점 익어 노랗게 되겠지. 이제 3주만 지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귤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센 바람이 찾아왔다. 오늘은 승전 기념일이니 자네하고 맛있는 거나 먹을까 해서 쇠고기를 사왔어. 센 바람은 대나무 잎으로 싼 꾸러미를 소매자락에서 꺼내더니 방 한가운데 던졌다. 할머니에게 냄비와 설탕을 빌려와 끓이기 시작했다. 센 바람은 쇠고기를 입안 가득 넣고 씹으면서 물었다. 자네 그 빨간 셔츠가 단골 기생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럼요. 요전에 끝물 호박 선생 송별회 때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인간은 입만 열면 품성이 어쩌니 정신적인 즐거움이 어쩌니 하는 주제에 뒤로는 기생하고 놀아나는 더러운 놈이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노는 걸 막지나 말아야지. 자네한테는 국수집과 경단집에 가는 것조차 학생들 단속에 해가 된다고 교장 입을 통해 주의하게 해놓고는. 그런데 빨간 셔츠는 사람들 몰래 온천 마을에 가도야에 가서 기생을 만나는 모양이야. 가도야라면 그 여관 말인가요? 여관 겸 요리집이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그 인간이 기생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덮쳐서 망신을 주면 돼. 6. 도련님, 난동불이다. 빨간 셔츠 퇴치. 센 바람은 결국 사표를 내고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항구까지 내려갔다가 남들 모르게 살짝 되돌아와 온천 마을 마스야 여관 2층에 숨어서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망을 보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빨간 셔츠가 몰래 온다면 어차피 밤이다. 초저녁에는 학생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 눈이 있으니 적어도 9시가 넘어서 올 게 뻔하다. 처음 이틀 밤은 나도 11시까지 망을 봤지만 빨간 셔츠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흘째에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내다보고 있었지만 역시 허탕이었다. 허탕을 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허탈한 일도 없다. 엿새째에는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래째에는 그만 쉬고 싶어졌다. 거기에 비하면 센 바람은 완고했다.
여드렛째는 7시에 하숙집에서 나와 천천히 온천부터 하고 마을에서 계란을 8개 샀다. 그 계란을 4개씩 좌우 주머니에 넣고 예의 빨간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팔짱을 낀 채 마세야 계단을 올라갔다. 센 바람이 있는 방문을 열자 어이 희소식이야 희소식 하고 절에 있는 수호신 같던 얼굴이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했다. 7시쯤에 그 고스즈라는 기생이 가도에 들어갔어. 빨간 셔츠와 함께요? 아니, 그럼 소용없잖아요. 기생은 두 명이었는데 아무래도 낌새가 수상해. 어째서요? 어째서라니, 워낙 교활한 놈이니 기생을 먼저 들여보내고 나중에 몰래 들어가려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벌써 9시죠? 지금 9시 12분이야. 허리춤에서 니켈 시계를 꺼내보면서 대답하더니 어이, 불을 꺼. 창호지에 까까머리 두 개가 비치면 이상하잖아. 여우는 의심이 많은 법이야. 하고 말했다. 나는 오칠한 책상 위에 있는 램프를 훅 불어 껐다. 세상은 몹시 고요해졌다. 유흥가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코앞에서 들린다. 산 너머에서 달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거리가 밝아졌다. 그러자 아래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으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딸각딸각 개다 소리가 들렸다. 눈을 바짝 대고 보니 드디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괜찮겠죠? 성가신 인간을 내쫓았으니. 딸랑이의 목소리다. 고집만 세고 머리가 나쁘니 어쩔 수 없지. 이것은 빨간 셔츠다. 그 녀석도 멍청이하고 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 멍청이는 정의로운 척하는 도련님이라 귀엽긴 하더군요. 월급을 올려준대도 싫다. 사표를 내겠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놈 같아. 두 사람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가스등 아래를 지나 가도야 안으로 들어갔다. 이봐. 예. 왔다. 드디어 왔군요. 이제 안심이네. 빌어먹을 딸랑이 녀석. 나더러 정의로운 척하는 도련님이라고 놀렸겠다. 성가신 인간이란 건 나를 두고 한 말이겠지. 무례한 놈. 나와 센 바람은 두 사람이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복해 있다가 덮쳐야 했다. 빨간 셔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두 사람이 가도야에서 나오기를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가도야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자마자 나와 센 바람은 바로 뒤를 밟았다. 마을만 벗어나면 어디에서 덮쳐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인가가 없는 가로수 길에서 덮치려고 숨바꼭질하듯 따라갔다. 온천 마을을 벗어나자 우리는 속도를 더 내서 빠른 걸음으로 따라붙었다. 뭔가 하고 놀라서 돌아보는 놈들을 기다려! 하고 어깨를 잡았다. 당황한 딸랑이가 도망칠 낌새여서 얼른 그 앞을 막아섰다. 교감 선생이라는 작자가 어째서 여관에 다녀오시는 건가? 센 바람은 바로 호통을 쳤다. 교감은 여관에 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빨간 셔츠는 안색은 창백하지만 여전히 정중한 말투다. 교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국수집과 경단집조차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신중하고 점잖은 분이 어떻게 기생과 함께 여관에서 잘 수 있지? 딸랑이가 자꾸 틈을 보아 달아나려고 해서 앞에 바짝 가로막고 섰다. 정의로운 척하는 도련님이라고?
아니요, 선생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딸랑이는 뻔뻔스럽게 변명을 했다. 이때 나는 양손으로 내 소매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쫓아올 때 소매 속에 계란이 부딪혀서 깨질까 봐 양손으로 꼭 붙잡고 온 것이다. 나는 얼른 소매자락에 손을 넣어 계란 두 개를 꺼내서 얕 하고 딸랑이의 낯짝에 내던졌다. 계란이 박살나면서 딸랑이의 코끝에서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렸다. 딸랑이는 깜짝 놀라, 아!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살려줘! 라고 말했다. 나는 먹으려고 산 계란이었지, 이렇게 던지려고 산 계란이 아니었다. 그러나 딸랑이가 엉덩방아를 찧는 걸 보자, 비로소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은 계란 6개를 마구 던졌더니, 딸랑이는 온 얼굴이 노란색이 되었다. 내가 계란을 던지는 동안 센 바람과 빨간 셔츠는 아직도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내가 기생을 데리고 여관에 묵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입 닥쳐! 센 바람이 주먹을 날렸다. 빨간 셔츠는 비틀거리면서 말했다.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이건 폭력이야.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다니. 난폭하잖아. 난폭하다, 어쩔래? 하고 또한방 날린다. 너처럼 교활한 인간은 맞는 것 말고 약이 없어. 하고 마구 때린다. 나도 덩달아 딸랑이를 실컷 두들겨 패주었다. 결국 두 인간이 전나무 밑동에 뻗었다. 눈앞이 노래져 움직이지 못하겠는지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실컷 맞았냐? 모자라면 더 때려주지 하고 두 사람을 또 패주었더니 제발 그만 하고 말했다. 너희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라 이렇게 천벌을 준 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때우려 해도 정의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센 바람이 말하자 두 사람 다 잠자코 있었다.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 오늘 오후 5시까지는 항구에 있는 여관에 있을 거야. 볼일이 있다면 경찰이든 뭐든 보내. 센 바람의 말에 이어 나도 덧붙였다. 나도 달아나거나 숨지 않는다. 호타 선생님과 같이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귀경. 하숙집으로 돌아와 보니 7시가 조금 덜된 시간이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계산을 마치고 바로 기차를 타고 항구의 여관에 들어갔다. 센 바람은 2층에서 자고 있었다. 센 바람도 나도 지쳐서 쿨쿨 자다가 눈을 뜨니 오후 2시였다. 종업원에게 경찰이 안 왔더냐 묻자 안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빨간 셔츠도 딸랑이도 신고를 안한 모양이지? 둘이서 실컷 웃었다. 그날 저녁 나와 센 바람은 이 더러운 동네를 떠났다. 배가 부득가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분이 좋아졌다. 센 바람과는 그때 헤어진 이후 오늘날까지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도쿄에 도착하여 하숙집으로도 가지 않고 가방을 든채 기호가 있는 집부터 찾았다. 기호, 나왔어! 하고 뛰어들어갔더니, 아이고, 도련님, 빨리 돌아와 주셨네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도 너무 기뻐서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안갈 거야. 도쿄에서 기호와 함께 살 거야. 라고 말했다. 그후 어떤 사람의 소개로 철도 회사의 기수로 취직했다. 월급은 25엔이고 방값은 6엔이었다. 기호는 멋진 대문이 있는 집이 아니어도
아주 만족스러워했지만 안타깝게 올해 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날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도련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도련님 다니시는 절에 묻어주세요. 무덤 속에서 도련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요의 묘를 고히나타에 있는 요겐지라는 절에 마련했다. 지금까지 책 만드는 집에서 펴내고 권남희님이 번역하신 나침의 소세키의 도련님을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승인해주신 출판사와 번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